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이쪽 사당을 웬일로 길에서 발견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현재 위치 여기. 이게 게임 문제인가 컨트롤러 문제인가 준비되다 안되다 그래서 일단 요쪽 요렇게 네 개의 섬을 가려고 요 위치에 와 있고요. 참 많이 또 돌아다녔죠. 아 좀 다이빙 하려는 게 아닌데 얘가 또 다이빙을 해버려서 한 번에 못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보니까 돌크래셔도 이제 끝나가고 요정 다섯 마리 있죠? 뭐 아이템은 충분한데 집터가 남아있고 보충이 안되네요. 됐다. 여기 한 바퀴 돌고 여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근데 사실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당 찾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멧돼지야 뭐. 반찬 왜 있는 거지? 오, 여기로 해서 저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가디언이 고장 난 건가 아닌가 궁금하네요. 일단 넘어가 보는 걸로. 아직 뭐 잡히는 거 없어서 고장남 가디언인 걸로. 옥타들은 얼려버렸고 여기 코로그 하나 있네요. 이렇게도 되는 거였어? 다이빙만 되는 줄 알았는데. 자, 이쪽 섬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넘어오니까 이제 비가 그쳤네요. 엑스순무 꽤 많네요. 가디언 뭐 나사 같은 거 있을 테니까 얻어주고 일단 넘어가죠. 뭐 보물 상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요. 전에 할 때는 다 돌아다닌 것 같은데
지금도 뭐 그냥 저기 사당이 있었던 것 같아서 가는 거라. 두 번째 너클 섬이고요. 나크론 섬인가? 딱 봐도 위쪽이 좀 안전해 보이네요. 일단 뭐 가디언이 아래서 날고 있어서. 넘어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섬. 역시나 가디언이 아래서 날고 있네요. 근데 뭐 사당 센서 안 울리는 거 보면 없나? 깜짝이야. 발견했습니다. 리절 보스는 얼려버리죠. 얼리고, 때려주고, 왕가의 검은 아까우니까, 보조배트는 좀 그렇고. 저거 딱 봐도 코르그 열매 같은데. 빙고. 아이고, 또 비가 오네?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일단 넘어가 보죠. 가디언들이 뭐 날아다니긴 하는데. 고대의 나사 하나 얻었고요. 여기가 뭔가 입구일 것 같은 느낌인데. 옥타풍선. 카무의 사당 도착했습니다. 포인트 찍고. 자, 이제 어떻게 나가지? 다행히도 열렸네요. 여기 잠깐 수입돼 있고. 옥타에 방해가 좀 있긴 한데. 자, 팅글 섬핀 삭제하고요. 자, 저 위로 다시 가서 가는 게 나으려나? 드리프큰 맥스 트러플. 은밀버섯. 광상이 좀 많이 보이는데, 좀 무시하죠. 갔다 가려면 너무 귀찮네요. 지금 여기로 올라가는 것도 워프 안 하려고
올라가는 거라. 또 비가 오네. 현실에서는 여기 못 다닐 텐데. 역시 게임의 힘. 어떻게 또 건너오자마자 비가 안 오네요. 칼 날고서 메뚜기인데 놓쳤고요. 자, 저기 옆에 뭐가 있네. 동굴 같은 게 있는데 저기 갔다 갈까요? 반대쪽에 지금 반대쪽에 바람이 있어서 탈만하거든요. 아 뭐야, 그냥 광상이네요. 바람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갈 생각에. 어디니? 여기 있다. 반대쪽보단 더 온 것 같은데. 뭐가 됐든 편하게 위에까지 올라왔으면 됐죠 뭐. 이쯤이죠? 건너가는 다리. 밑에도 지금 바람이 불고 있긴 한데 도전해 보고 싶진 않나 않아서 그냥 다리 타고 가고 있습니다. 모리불림인데 블랙이네요. 그냥 버리는 걸로. 자, 일단 여기 데이비드 섬. 너클 섬, 마룬 섬, 팅클 섬까지 다 갔고, 달인 습지도 안 갔고, 요 오쿠쿠 평원 여기나 가보죠. 블랙 물이 불린. 잡아볼 생각이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진짜 한 대만 맞으면 사망이라. 패스했습니다. 어디가 좀 편하려나. 그러고 보면 예전에 얼음물로 물 타고 들어갔던 사당도 있는데 그건 어딘지 지금 모르겠어요. 헤이랄산인가? 뭐 그 근처일 것 같긴 한데 대충 요쪽 헤브라지방 내려오는 강 쪽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왜 이런데?
여기도 안 갔네.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방패가 없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말은 아 저쪽에 있네요. 말을 하도 안 타고 다녀서 잊고 살고 있어요. 리자의 스피어 여우고 뭔가 빛난 것 같은데 16분 정도 했네요. 사구려 짐승고기. 오, 전기도 있고 맥스 순무가 보이긴 했는데 굳이 그거 뭐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내려가 이 자식아. 길이 없어서 다시 위쪽으로. 요런 소는 뭐 한 대면 죽으니까. 무섭나 봅니다. 일단 여기 포인트 찍어놓은 거 좀 뺄게요. 여기 어차피 다 갔던 데네.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가 볼게요. 자, 뭐 되는 대로 다니고 있어서. 번개는 피해줘야죠. 굳이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쪽인데 요런 쪽이 계단처럼 그려 있어서 내려가 볼까 합니다. 뭔가 라이넬이 살고 있을 것 같은 분위기고요. 번개가 미친 듯이 지네요. 라이넬이 아니라 가디언이 있네요. 자, 탈인 습치고요. 방패가 있으면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좀 피가 와서 가디언이 못 봤나 봅니다. 어, 붉은 다리네. 일단은 붉은 다리라서 여기 전에 하려고 찍어놨던 곳 와시와 언덕으로 좀 이동 좀 할게요. 그래도 운이 좋네요. 전에는 계속 사운드를 먼저 들어가지고 이동 시간이 너무 촉박했는데 지금은 달을 먼저 봤기 때문에 또 지금 10시로 찍혀 있어서 금방 갈 것 같아요. 자, 사토리 산에서
얼어 죽을 것 같으니 머리만 좀 채워주고. 아, 벌써 10시 10분이네요. 빠르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저 위까지는 안 올라가도 돼서 다행이긴 한데, 벌써 45분이에요? 이런, 가능한가? 가능하겠죠? 스태미나 물약 하나 먹고, 저 활성화되어 있네요. 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활도 벗어야 돼. 아, 지금 이걸 끼고 있어서 그런가? 아, 맞네요. 머리띠 하고 있어서. 머리띠 안 뺐으면 그냥 끝날 뻔했네요. 그나마 기억을 해내서. 사당 챌린지 또 하나 끝났습니다. 미타 로키의 사당이고요. 좀 확대 좀 돼줄래? 미치겠네. 됐다. 자, 지금 말이 어딨냐면은 요쯤에 있죠. 마구간으로 바로 가서 요리를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잠깐의 시간 동안 요리를 좀할수 있겠죠? 그리고 끝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요리 할수 있나요? 하고 있어서 그래. 안 돼. 실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화덕도 꺼져 있어서 불가능했네요. 자, 일단 말한테 돌아가서 여기 한 바퀴 돌 생각인데, 그 전에 마옥간에 먹을 게 있나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나무꾼의 도끼. 기를 얻었으니 화살을 좋아요. 뭐가 빛나는 거지? 갑오초가 있네요.
아, 생각보다 꽤 멀어요. 근데 뭐비 오고 있으니까 가디언한테 들키진 않겠죠? 말 저기 아래 있네요. 화살 소린데. 가보초, 가보초. 웬 아줌마가 뛰고 있는데. 이 가다는 아니겠죠? 이 가다는 아닌 걸로. 탈인습지 벌써 벗어나는 길인가요? 안쪽에 살짝 봤는데 사당은 없었고요. 다시 들어가 볼까요? 앞쪽에 가디언이 있네요. 오른쪽에. 헐, 가디언 왜 이렇게 많아? 원기벌의 벌꿀. 자, 가디언 쫓아오고 있으니까 빨리 벗어나야 돼요. 뭐 잡아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잡죠. 잡을수록 난이도만 올라가서. 가라고. 자, 이쪽 하면은 이쪽에 안간 길은 없어지는 상태고요. 그럼 여기 굳이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 볼까요? 대충 여기 찍고. 이제 슬슬 용뼈 좀 먹, 아니지, 뿔좀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얻어야 되나 고민입니다. 불이 있어야 아직 못간 용기샘이라든가 힘의 섬에 가서 사당을 열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왼쪽이죠. 일단 마오칸에 왔으니 얻을 수 있는 것좀 먹고.
숨겨진 사당 갈만한 데는 또 어디가 남지? 돈도 다 써가지고 돈이 없어요. 부채집하러 가긴 해야 되는데 라네 드래곤이랑 아닌가 빨간용? 빨간용이랑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뿔이 필로드래곤 지혜의 샘일 텐데 여긴 갈 수 있겠네요. 전에 찍어놓은 데가 어디야? 용기의 샘. 여기 얼음용은 갔던 데고. 근데 저번에 풀렀을 때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불났나? 아닌데. 뭐 아무튼. 계속 뛰어가고 있습니다. 얘는 일반인 것 같고 맵을 거의 60%는 다 도는 것 같아요. 뭐 세세한 데는 안 갔으니까. 자, 찍어놓은 데까지는 왔고요. 요렇게 올라가면 일단 이 근처도 거의 다 도는 거고 여기가 문제네요. 여기 계속 실패하고 있어서 일단 이쪽 근방은 다 돌았고 제 기억에 아마 이쪽인가 이 아래쪽인가 모르겠는데 여기는 못 가요. 지금 너무 멀어서. 여기도 그렇고 그 가디언 사진 찍어오는 미션이 있거든요. 그거 하면 사당이 하나 더 열릴 테니까 그건 한번 시도해볼까 합니다. 다음에 막상 또 기억 안 나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용기의 샘 지금 갖고 있는 뿔이 필로드래곤 이 뿔인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 왜 안 됐나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또 확대가 안 돼서. 자, 그러면은 일단 사당으로 이동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마실게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로 넘어가 볼 거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